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지금 계획보다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지금 저 다시 보기 길이 좀 확인해 볼게요. 다시 보기 길이가 엄청나게 길 거야. VOD 1시간 45분 같네. 자, 그러면요 잠깐 이제 그 일단은 좀 휴식 차원에서 잠깐 좀숨좀 고르고 숨좀 고르고 그 조립 컴퓨터 얘기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일단은 그 번외로 잠깐만 그 번외편은 너무 일찍 해버렸다. 번외편은 너무 일찍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해보고 싶었던 거. 인텔의 역사. 자, 미국 다국적 기업이고요. 그 칩셋 이런 그 컴퓨터 전반에 걸친 제품군을 생산하고 수치 해석 및 데이터 처리용 라이브러리 컴파일러까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좀 뭔가 독점 체제가 좀 오래 갔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양산형 모델도 인텔이 만든 적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본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그리고 주력 생산 기지는 오레곤주 힐스보로 가야지 있어요. 제조 공장은 미국, 이스라엘, 아일랜드에 있고. 1968년 7월 18일 최초 설립이네요. 7월 18일 설립 당시의 이름은 두 설립자의 성을 딴 NM 일렉트로닉스였는데 그냥 인텔이란 이름으로 바꿨어요. 인텔은 인테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의 약자예요. 이게 1971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텔 4004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8086에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프로세서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X86 명령어 아키텍처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PC 산업이 마진이 적은 게 대부분 수익은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인텔로 다 가요. 그 제조업체는 그 나머지만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PC 수요가 감소하고 인텔도 수익성이 좀 떨어진 상황이야. 노트북이 그나마 수익이 좀 있어요. 들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인텔은 현재 성능 향상보다는 전성비 향상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공정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그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자, 인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주로 초기에는 메모리 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71년에 탁상용 전자 계산기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게 되죠. 그렇고 그 다음에 1978년 16비트 CPU 8086이 나오게 돼요. 16비트 CPU가 1978년에 처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CPU 그 40주년 기념으로 8086K가 나왔죠. i7에서. 그래서 저가형으로 외부 버스만 8비트로 다운그레이드한 8088이 79년에 나와요. 여기서부터 IBM PC하고 조합을 하면서 전설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8000, 280, 286이라 불리는 그286 컴퓨터가 나오고, 386, 486, 32비트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486 프로세서에서 문제가 생긴 게, AMD 등의 타사에서 자사 CPU랑 호환이 되고 이름도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한 CPU를 내놓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래서 인텔은 다른 회사에서 이름을 못 쓰게 소송을 걸었는데, 숫자로만 된 이름은 독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후속 CPU는 펜티엄이라는 고유 명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펜티엄 1, 그 다음에 이제 MMX 기능이 첨가된 펜티엄 1, 펜티엄 2, 펜티엄 3, 펜티엄 4, 그 듀얼 코어인 펜티엄 D까지 냈다가 코어 2 듀얼 CPU가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에는 이제 인텔 코어 시리즈로 가게 되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펜티엄이라는 이름은 현재도 저가형 듀얼 코어 CPU에는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초저가형은 셀러론 상표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펜티엄 브랜드 사용 20주년 기념품인 펜티엄 G3258이 나왔고요. 그리고 배수락 해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텔 펜티엄 G 시리즈가 유일하게 특이한 거는 G 칩셋 메인보드가 아니어도 오버클럭이 돼요. 근데 그 클럭은 4.5GHz까지는 찍는데 코어 숫자가 딸리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1월 인텔 내할렘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발표된 이후 AMD를 성능에서 그 이후로는 계속 압도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AMD의 저가 공사하고 림필드 사이 껴가지고 판매량은 예전만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인텔 코어 i 시리즈가 런칭이 되면서 32나노 공정 그 프로세서가 시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2015년에 14나노를 만들어요. 근데 2015년에 7나노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다고는 했는데 현재 10나노 공정도 완성이 안 되고 14나노미터 공정이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그 i9 프로세서까지도 현재 14나노미터 공정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공정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CPU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참고로 다음 주 컴퓨텍스에서 공개될 라이젠 3세대 프로세서가 공정이 7나노미터예요. 어쨌든 그렇고 인텔은 그 2015년에 스카이레이크 6세대 프로세서를 발표할 때만 해도 CPU 코어는 경쟁 상대랑 비교해도 충분한 성능을 낼수 있기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발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는 발언으로 현재 인텔은 자만심에 빠져서 돈만 밝히고 기술 개발을 등한시한다는 잘못된 여론까지 생겨났을 정도예요. 지금은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CPU 게이트가 터졌죠. 그 14나노미터 우려먹기를 지금 시전하고 있죠. 근데 2017년 시대부터는 이제 AMD 라이젠 시리즈하고 경쟁을 해야 됐어요. 자, 근데 2017년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인텔을 넘어섰어요. 이재용 씨가 그 구속된 이후에도. 그렇고 2017년 10월에 커피레이크가 출시가 됐는데 이제 메인스트림 CPU로는 처음으로 코어가 6코어로 확장이 되게 됐어요. 그렇고
2017년 11월 20일, 인텔이 외부 보안 전문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매니지먼트 엔진, 서버 플랫폼 서비스, 뭐 트러스티드 익세큐션 엔진 등이 여러 보안 문제점에 취약하다고 인정을 하게 됐어요. 6세 8세대 코어 프로세서 등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나 시스템 제조사 홈피 가가지고 관련 업데이트 파일을 꼭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이제 축소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2018년 1월, 인텔 CPU의 커널 메모리 버그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안 취약점을 제공한다는 문제점과 버그 패치할 경우 성능 저하가 생긴다는 문제점까지 나왔어. 자, 성능 저하가 생긴댔어. 그리고 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2017년 말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어요. 그래서 2018년 10월 8일에 이제 AMD 라이젠 피나클리지 시리즈에 대항하는 커피리그 리프레시 i9 i 인텔 코어 9세대가 나왔지만 지금 반응 썩 좋진 않아요. 그 i3, i5 군에서는 어차피 그동 제품 군에서 라이젠을 압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i7부터는 돈이 겁나게 비싸져서 지금 욕을 먹고 있죠. 오히려 i7 8세대 8700 시리즈가 오히려 인기를 끌 정도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 그런 내장 그래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외장 GPU 사업 진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고. 그래서 프로세서 개발 는 현재 그래서 인텔 코어 i 시리즈 코어 i 시리즈, 코어 m 시리즈, 코어 x 시리즈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보급 시장에는 셀러론, 펜티엄 시리즈, 아톰 시리즈가 나오고 서버용 워크스테이션용으로는 뭐 제온 시리즈, 뭐 코어 i 시리즈, 뭐 코어 x 시리즈가 있 그래서 AMD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 SSD, 옵테인 SSD도 만들고 있어요, 현재. 인텔 옵테인으로 만들고 있고, PCI 슬롯에 꽂을 수 있는 SSD가 있어요. OS 깔아서 쓰기엔 딱 좋은 옵테인 SSD가 있고요. 그리고, 칩셋이나 소켓의 교체 주기가 보통 2년 주기로 바뀌어요. 하나의 칩셋이나 소켓이 2세대 이상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열 논란이 있죠. 솔더링을 지금 그런 포기. 를 했는데 아이비 브릿지 이후 그런 이제 히트 스프레드하고 CPU 접합 방식이 솔더링 납땜이 아닌 써멀 그리스로 바뀌었었어요. 써멀 그리스를 발랐어. i5 9400FN 써멀 그리스 발라져 있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솔더링 방식과 달리 써멀 그리스는 열 전도율이 낮아요. 그래서 CPU의 발열을 쿨러로 잘 전달을 못해요. 왜냐면 실리콘을 접합할 경우 두께가 약간 떠서 열 전도가 잘안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다들 오버클럭을 위해서 또 따라 하게 된 거예요. 수냉 쿨러 정도는 사야지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제가 아까 견적을 이야기를 해드릴 때 그래서 제가 수냉을 추천하게 된 거예요. i7 9700K 시리즈에다가
그 수냉 정도를 사야지 좀 안정적으로 쓸만한 CPU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9세대 코어 i 시리즈 중에 9900, 그 코어 X 시리즈 그리고 9900K, 9700K, 9600K에 한해서는 솔더링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14나노미터 공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산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원료인 웨이퍼 수급이 안 된다는 거야. 수요를 못 맞추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10나노미터 공정이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기본 쿨러 품질 문제인데, 그 OEM으로부터 생산이 돼요. 근데 그 뭐냐, 기쿨에는 현재 통 알루미늄 쿨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K버전은 쿨러를 제공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 쿨러의 높이가 낮아져 가지고 이것도 쿨러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성능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사무용으로 쓸게 아니면 인텔 기본 쿨러는 네,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열 문제 때문에 지금 일체형 수냉 쿨러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인텔 CPU 보안 버그가 지금 유출이 된 상황인데, 그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CPU에 들어가는 데이터 전부를 해커가 빼돌릴 수 있는 보안 버그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수정할 경우 55%에서 30% 정도 성능 하락이 예측되고, 인텔이 지금 이 사건으로 이미지가 손실됐고 주가가 지금 떨어졌고,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이상의 그런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4일에 윈도우즈 12 보안 패치가 한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윈도우즈 7하고 윈도우즈 8.1도 보안 패치는 진행된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인텔 CPU에 대한 보안이 이제 완벽 수정은 아니에요. 하드웨어 자체 버그이기 때문에 새로운 라인업이 새로운 설계를 받기 전까지 문제는 계속 생겨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계열의 윈도우 비스타, 서버 2008 이하의 모든 NT 계열 윈도우즈들은 보안 패치 대상에서부터 이미 지연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자, AMD는요, 이 경우 인텔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멜트다운 현상은 AMD에는 없다. 그리고 스펙터 1은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했고 스펙터 2는 실현하기도 어려우며 공격 성공한 사례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는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그런 그 IT 관련해서 그런 보안과 관련해서 그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런 진짜 그런 매니아들 있지. 그런 일부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그 인텔을 졸라게 까고 그 암드를 찬양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그 암드 바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하지. 인텔 CPU 쓴다고 하면 고수는 인텔을 쓰지 않습니다. 뭔 개소리야. 자기가 쓰는 용도 가격대에 그거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인텔이든 암드든 깔건다 까요. 암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지식이 좀 없으면 진짜 답답해서 못 쓰는 게 단점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암드를 얘기해 볼 건데. 정식 명칭은 Advanced Micro Devices 가 원래 정식 법인 이름이고 1969년 5월 1일에 제리 샌더스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약자를 그대로 읽으면 애칭으로 암드라고 불러요. 현재 컴퓨터 CPU 분야에서 인텔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GPU 분야에서도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이제 원래 써니벨 지구에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산타클라라로 이전을 했고
네. 실리콘밸리는 맞아요. 샌타클레라로 이전을 했고, 현재 CEO는 대만 출신의, 대만 출신 맞을 거예요. 대만 출신의 리사 수 씨가 현재 CEO죠. 그 유명한 리사 수. 네, 바로 이 누나예요. 네. 이분이 CEO예요. 아유, 그렇고요. 그 AMD 역사. 일단은 그 굉장히 뭐냐? 역사가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엄청나게 방대한데 일단은 1975년에 램칩 사업에 진출했었고 그리고 그 인텔 8080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땐 자체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설계를 했고 그리고 1979년에 텍사스 오스틴에 생산 공장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1982년에 인텔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었어요. 그래서 8086하고 8086하고 80887을 생산하는 두 번째 회사가 된 거야. 물론 고객은 IBM PC겠죠? 그리고 인텔이 그 80286을 만드니까 그거의 클론인 AM286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인텔이 그게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인텔이 AMD하고의 라이센스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 인텔 386 프로세서의 기술 사항을 공개를 안 해버려. 그래서 1986년부터 8년 동안 소송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소송 분쟁에서 인텔이 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인텔의 펜티엄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나온 게 펜티엄이에요. 물론 그동안에도 AMD는 1991년에 80386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AM386을 만들었고, 그리고 1992년에 ATI가 독일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PCI 제품을 발표를 해요. 그 비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1994년에 AM486 프로세서를 공급했고요. 인텔과의 386 프로세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최고 법원이 암드를 선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1999년, 이제 AMD가, 그래? 뭐, 우리가 소송은 이긴이었는데, 뭐냐, 니네 칩 라이센스 얻어서 생산할 필요 없어 하면서, 1995년에 자체적으로 K5 프로세서를 발표를 해요. 인텔 펜티엄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97년 펜티엄 2에 맞춰서 K6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1999년 K7 애슬론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인텔보다 먼저 1GHz의 벽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제리 샌더스가 2000년에 모토로라 반도체 업무사장 헥터르 의즈 씨를 AMD의 CEO로 스카웃을 해요. CEO로 스카웃을 했고, ATI가 2000년에 라데온 시리즈를 발표, 그리고 2001년에 워크스테이션 서버용 프로세서인 애슬론 MP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2002년 제리 샌더스를 대신해서 헥터 루이즈가 드디어 CEO에 취임을 하게 되죠. 공동 사장이었나봐. 근데 사장이긴. 그렇고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2004년에는 AMD가 중국에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인텔한테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해요. 그리고 2006년 54억 달러 들여서 ATI를 인수하고 GPU를 내장한 퓨전 프로세서를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ATI CEO인 인수가 됐잖아요. ATI CEO였던 데이브 오톤이 AMD 부사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델은 AMD 프로세서를 쓰는 시스템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
그리고 2007년 라데온 HD 2000 시리즈가 나왔고요. 데이브 오튼이 AMD 부사장을 사직해요. 그리고 라데온 3000 시리즈, HD 3000 시리즈가 나왔고, 근데 이제 인텔하고 가격 경쟁을 시작하면서 AMD가 이때부터 수십억 달러를 손해를 보기 시작해. 그리고 2008년, 2008년에 헥터 루이즈가 CEO에서 물러나고 더크마이어가 CEO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09년 그 AMD 페놈 2 시리즈, 에슬론 2 시리즈, 라데온 HD 5000 시리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2010년에 HD 6000번대 시리즈, 그리고 그 2012년에 HD 7000 시리즈가 나오고, 이때 AMD의 옵테론 담당 부사장인 페틀라가 삼성전자로 이직을 해요. 그리고 AMD의 K8 설계했던 디자이너인 짐 켈러가 AMD 프로세서 그룹 총 책임자로 다시 입사를 하게 되죠. 근데 또 수석 엔지니어인 짐 머가더는 이때 또 삼성으로 이직한다? 왜 삼성으로 이직하지? 이쪽에서? AMD에서 제품 디자인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이었던 마이크 고더드 역시 또이 삼성으로 이직해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라데온 9, 라데온 7 계열 GPU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라데온 7 260X부터 트로 오디오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2014년, 근데 이때 계속 좀그 2012년에 제가 얘기를 했으면 알겠지만요, 그 주요 임원들이 막 삼성으로 막 이직하면서 엄청난 그 뭐냐 그 엄청난 그 인적 자원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AMD한테는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2014년 10월에 박사 리사 수 씨가 AMD의 CEO에 취임하게 되죠. 자, 그리고 2015년 라이젠 그젠 시리즈의 총 책임자 짐 켈러가 테슬라로 이직을 했었고, 이때 리사수 박사가 2015년에 경영 혁신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했어요. 직원의 5%, 500명을 이때 대거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했어. 그리고 그 2016년에 그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하다가 12월 13일 프로세서 라이젠 시리즈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2017년 2월에는 AMD 라이젠 시리즈 하이엔드 라인업인 라이젠 7 시리즈 1700X, 1800X 시리즈가 공개가 돼요. 그리고 3월 2일에 AM4 소켓 B350X370 메인보드가 같이 출시가 됐고, 4월 중순에는 미드급 라인업인 라이젠 5 시리즈가 출시가 되죠. 그 2018년 이제 APU 라인업 레이븐 릿지가 출시가 됐고, 4월 19일에 2세대 피나클 릿지가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텔을 위협하는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2018년 11월 다나와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라이젠 점유율이 30%를 돌파했고, 2019년 5월 1일 AMD의 설립 50주년이 됐어요. 뭐 여태까지 인텔과 AMD의 역사를 한번 쭉 알아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훑어만 본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공대를 나오진 않았잖아요.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생략을 했어요.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인텔 암대 역사 여기까지 그 마무리하고 또 잠깐 끊어갈게요.